농기도 있고 방개도 있고 펄털 쿵기도 있고 세스란기도 있고 많이 찍었으니까 난 빠질게. 하기네. 오늘은 어떤 체험이 나를 기다릴까? 떨려 설레요. 수영하면 딱 생태! 생태 아니겠습니까? 여기 갯벌에 그냥 캐면은 조개 나오고 그냥 캐면은 뭐 상어도 나오고 그냥 캐면은 물고기도 나오고 아주 막 나와. 여기 딱 봐도 오이도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바다거리 바다자판기 여기 생겼네. 요거 참 신기한데요. 뜨르르르뜨. 요즘 시스템 많이 좋아졌네. 무드등 있어야 또 이렇게 분위기도 나고 느낌이. 다 넣는 거예요, 유리병 안에. 너무 좋다! 본드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성껏. 이렇게 붙이는 거야. 예쁘게 사진 찍으신 거 인화해가지고 사진 꽂이에 딱 붙여서 추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성캐쳐인데요. 아, 이거에 엮는 거구나. 됐다. 완성! 청지조갑이 체험한 거 SNS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체험비를 실으로 다시 돌려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야, 이거 나 진짜 완전 공짜로 체험했다. 시흥의 생태 자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갯골 생태공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흥 갯골생태공원은요, 예. 염전의 역사와 오.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관이 아주 아름답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전기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전기차요? 네. 이야, 직접 선생님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갯골생태공원 식물들이 참 많은데, 요즘 또그 SNS에서 핫한 핑크올리스 그거 어디 네네.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벚꽃을 끝자락에 보시면 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죠.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 돼. 사실 핑크뮬리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네. 갯골생태공원에는 있어요. 염생식물이라고 해서 네. 7년초 나뭇잎 통풍마디 군락이 정말 붉은 빛을 띠면서 아름다운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근데 이 개들 라면에 이렇게 끓여 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갯골의 개들은 절대 안 됩니다. 왜안 돼요? 왜냐면요, 갯골은 국가 습지 보호 지역이거든요. 잠깐만, 저거 저어새다, 저어새. 천연기념물 저어새 보기 쉽지 않은데 나 정말 운이 좋았어. 이번에는 제가 천문관에 왔습니다. 정말로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문관은 사실 뭐 하는 곳이죠? 궁금해서 그런데. 천문관은 딱 네. 하면 별을 보는 곳이겠죠. 오, 노래도 있잖아요. 나랑 별 보러 가지야. 이 노래. 망원경 하나만큼은 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천문대에도 이렇게 좋은 망원경을 잘 갖추기 힘들거든요. 와, 이거 오픈카처럼. 네. 여기가 그 페가수스가 여기 있구나. 페가수스야, 안녕.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 계속 밤새도록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방장님 카메라 보시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다음에 네, 또 또별. 뵈. 구독 뻥! 좋아요 뻥! 설레는 노래 할래. 우리 같이 싱송 생송 바다의 꿈 꿀래. 내 마음도 싱송.